철학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한 150년, 160년 전에 그 악마가 쓴 교리문답에 들어있어요. 그 악마의 실존 인물이고요. 나차에프라는 사람이고요. 그 나차에프의 교리문답에, 악마의 교리문답에 들어있다고요. 이 나차에프를 보고서 기겁을 한 거예요. 야, 저건 악마다. 누가?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그 악마에 관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의 제목이 악령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스테파노비치가 나차에프를 형상화한 소설 속 인물입니다. 자, 나차에프가 뭐라고 했냐 이거. 나차에프가 공산혁명하자, 권력 잡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차에프 말 한번 보세요. 혁명가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에게는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 연애도 없고 감정도 없고 유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다. 그의 존재 전체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생각, 하나의 열정에 함몰되어 있다. 이 목적, 생각, 열정은 바로 혁명이다. 그는 마음과 영혼으로, 그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사회 질서와의 연관을 단절시켰으며 모든 문명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법률, 바른 행실, 관습, 도덕률 전체와 결별했다. 그는 세상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았다. 그가 세상 속에 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세상을 부숴버리는 것. 이것이 그가 세상을 사는 이유다. 여기에 공산혁명 얘기 있나요? 계급 없는 평등사회, 사회재산 철폐 없죠. 순수 파괴요. 사회를 부셔갖고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그 해체 욕망, 파괴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해체주의 철학을 떠든 저 악마같이 생긴 북아프리카 유태인, 세파딕 유태인 출신 저 자크 데리다. 그 사람 해체를 찬양했거든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저 자크 데리다를 전 나차에프의 환생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을 거의 하나님같이 모셔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 사회과학의 일부 언저리들 다 유럽, 미국 가서 그거 배워왔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자크 데리다가 거의 하나님입니다. 나차에프가 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악령에서 나오는 스테파노비치가 거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가 나차에프가 썼다는 걸 잊어버리고 저 혁명을 해체로 바꾼 다음에 데리다가 썼다고 한번 보세요.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에게는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 연애도, 감정도, 유대도, 재산도, 심지어 이름도 없다. 그의 존재 전체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생각, 하나의 열정에 함몰되어 있다. 이 목적, 생각, 열정은 바로 해체이다. 그는 마음과 영혼으로, 그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사회 질서와의 연관을 단절시켰으며 모든 문명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법률, 바른 행실, 관습, 도덕률 전체와 결별했다. 그는 세상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았다. 그가 세상 속에 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세상을 해체하는 것. 이것이 그가 세상을 사는 이유다. 똑같잖아요. 이미 나차에프 때 150년 전에 혁명의 목적이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공산사회 이런 거 아니다. 사회제도가 혁명의 기본 멘탈은 사회제도를 바꾸자는 게 아니다. 혁명의 기본 멘탈은 사회 자체를 부셔버리는 거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사회가 없어요. 국가만 있죠. 북한에 사회 없어요. 개인 간의 자연 발생적 그 끈끈한 그 관계 이런 거 없어요. 국가만 있죠. 혁명의 목적은 혁명가의 기본 사회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고 사회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좌파 포스트모더니즘 저 자크 데리다 같은 인간들이 그야말로 혁명의 기본 저런 쪽 쟤들 혁명주의의 기본 멘탈을 이해를 한 거예요. 공산혁명 불가능하다고? 오케이, 불가능하지. 그러면 공산혁명이 없어진 사회에서 혁명이 없어져? 아니, 안 없어진 거야. 왜 없어져?
혁명이 뭐 계급 없는 사회, 사회제도 이런 거에 대한 건 줄 아냐? 아니야. 혁명은 사회 자체를 부셔버리는 게 혁명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해체야.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이게 50년을 지배했어요. 이 해체 혁명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왜 끝났냐 도대체. 원래 현대 문명은요. 분업 내지 노동이 계속 고급화되고 소통이 계속 고급화되지 않으면 현대 문명 속에 이 현대인은 계속 무도덕해지고 해체돼 가요. 왜 그러냐면 아니 가족, 대가족, 문중, 뭐 집성촌 이런 게 다 없잖아요. 공동체가 없잖아요. 어디서 도덕을 배웁니까? 내가 늙으면 어떤 양로원 가야지? 그럼 적금 넣어서 얼마 모아야 되고 무슨 보험 들어야 되고 죽으면은 나 화장할 거야. 그럼 화장 미리 상조회사나 화장터 그 계약 비슷한 거 해두고 돈 모아두고 난 납골묘에 갈 거야. 그럼 납골당 하나 미리 예약 받아놓고 혼자 살면서 그거 전체를 자기가 책임지잖아. 시장 속에서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그의 노동이 나날이 고급화되고 그의 소통이 나날이 고급화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내다 하고 떠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시장 속에. 무도덕해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50년 동안 무노과 노동의 경우에는 1950년쯤에 이미 망가져버려요. 무지능 서비스 관리직의 종사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수의 절반을 넘습니다. 미국 기준. 그때 무지능 서비스 관리직 대표적인 예가 여자 같으면 타이피스트. 전화 교환수. 스위치보드에서 막 끼고 하루 종일 떠들면서 잭 여기저기 바깥 끼우는 사람. 남자 같으면은 하급 관리직인데 평생 그 사람이 다룬 서류, 양식, 30종에서 40종을 안 넘어요. 이런 대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로자에. 이게 지능화되기 시작한 게 1980년대 후반 이후입니다. 2000년대에 들면서 모든 분야가 정보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럽, 한국 혹은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업과 노동이 완전히 망가졌더랬었어요. 그 다음에 소통이요. 2000년 이전에 매스미디어고요. 2010년 이전에는 매스미디어 플러스 인터넷 게시판 폭도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카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소셜미디어 이거 나온 건 다 2010년 이후에요. 2010년 이후에야 개인 관점 소통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점에서 문재인 굉장히 고생하죠. 이런 개인 관점 소통이 이렇게 뿌리 깊게 내리지 않았었으면 지금 마음대로 국민의 뇌수를 조물락 해서 진보, 개볕, 진보, 개볕, 평등, 뭐 진보 이런 걸로 그냥 잡탕을 반미 친중 이런 거 잡탕을 만들어서 조물락 해서 국민의 뇌수를 자기 입맛대로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저놈의, 저 망할 놈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말씀드렸지만 한 그 말을 한 거는 한 180년 전쯤, 180년 전쯤에 거의 한 200년 전쯤에 그 현대 기독교 사상의 아버지 키에르케고르가 이미 그렇게 말을 했죠. 때일 때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왜냐? 서로 눈치 보면서 이때가 지금 오늘 분위기가 어떤 거야? 어디로 몰려가야 내가 이때에 적응해서 살 거야? 사람들이 각자 그것만 생겼으니까 거짓 선동에 판칠 수밖에 없다. 때가 되면 크라우드가 되면. 인간은 개인이 될 때만이 진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관점 소통이라는 게 그래서 진실로 수렴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저게. 마지막 세 번째, 아랍 산유국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석유 수요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0세기 후반에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1970년경부터는
아랍 산유국을 완전히 받들어 모시고 살았었어요. 이게 2016년에 셰일 혁명이 완성이 돼서, 그것도 셰일 혁명이 딴 데서 완성된 게 아니라 미국서 완성이 돼서 합리적 에너지 안보 질서가 확립됐다고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 운송비라든지 처리 비용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유전에서 나오는 고코스트만 생각을 했을 때 따로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석유 이런 수출에 엄청난 무슨 수출세 이런 걸 뭐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을 못 쓴다고요. 국내용과 해외용을. 그거 쓰면 바로 가공해서 이상한 석유 다시 고스트 고 수출 만세 벗어날 수 있는 상품 만들어서 바로 수출하는데. 그리고 이런 걸 싫어한다고요. 그 체제 자체가.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시장이라는 거는 석유가가 폭리 수준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9월 달에 트럼프가 유엔 연설하면서 오펙 너희는 우리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면서 전 인류를 껍질을 벗겨 먹었었다. rip off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안 그렇다고요. 이제야 처음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가 본격적으로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이제 70년 지난 이제야 처음으로 합리적 에너지 안보 질서가 확립된 겁니다. 자, 이런 뿌리를 가지고 트럼프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뿌리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래, 이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미중전쟁이 갈 때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중국의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가 결국은 붕괴하고 중국이 자유화되는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중국이 무력화되고 몸부림을 칠 거라고요. 각지에서 자치운동이 일어날 거고, 이번에 홍콩 저거 자치혁명 주장하게 돼요. 획기적 자치를 주장하는 운동까지 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완차이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자기들이 그랬거든. One country, two system. 일국 양체. 그러니까 한국과의 두 체제. 오케이. 너희가 입으로 한국과 완차이나인데 시스템이 중국 본토와 홍콩이 다르다며. 오케이. 그럼 우리 홍콩 여기에 관해서는 획기적 자치를 해. 다 선거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가 다 중요한 거 다 결정할게. 그 획기적 자치 맞네. 우리 독립하자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탱크도 못 들고 들어가죠. 그 국제도시에 탱크를 어떻게. 일단 그러니까 사람이 대량으로 학살당하지 않을 딱 그 한계 안에서 최대치를 주장하면서 그걸 밀고 나갈 거라고요. 이미 그 모멘텀이 걸린 거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이 자유화될 때까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미국은 계속 중국을 조일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 안에서 몸부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 몸부림 1호탄이 바로 지금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주말에 뭐 100몇십만 나왔다고? 200만 나왔다고요? 오케이. 중국 전체에서 주말에 1억 명 나오는 사건 벌어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두고 보세요. 그때도 중앙일보는 아, 중국인들 우리 님을 위한 행진곡을 수입해서 번안해서 부르고 있어.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겨냥한 자유혁명의 물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닥할 겁니까? 그게 중앙일보의 지성이에요? 참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미중전쟁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이 무력화된다는 소리고 중국이 무력화되면 북한 해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한을 적정 시점에 접수 평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일 벌어지면 자유혁명이 온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쓰나미 벌어진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마음가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게 현대 문명과 중국과의 싸움인데 아까는 말씀드렸죠. 이거 정신 게임이라고요. 그냥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뭐 이런 게임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게임이에요. 아까 보세요. 미국과 유럽이 망가졌던 거 보시라고 50년 동안. 왜냐? 현대 문명이 인간을 무도덕한 원자,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해체시키는 무시무시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해내는 유일한 길은 한편으로는 노동과 분업이 고급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이 고급화되어야 되는데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벌어진 일은 뭐였냐. 노동과 분업에 있어서는 1990년경까지 완전히 저급 중에 저급으로 점점 더 타락했고요. 소통에 있어서는 2000년경까지, 2010년경까지 타락을 했다고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그게 요번에 뒤집힌 거예요. 거기다 에너지까지 합쳐서 셰일혁명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현대 문명이 무뚝 그 건강성을 되찾는 처음으로 건강성을 되찾는 현대 문명은 발생했을 때부터 항상 불안정했었어요. 이게 그게 처음 건강성을 현대 문명이 최초로 건강한 문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문명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지중해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하나는 유대 기독교. 이거는 구원을 향한 순례로 보는 거예요. 아까 그 골드만 박사가 말했듯이 인생을 구원을 향한 순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성에 관한 게임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디비니티, 신본이죠. 다른 하나는 그리스 헬레니즘 혹은 그리스 로마라고요. 이건 뭐냐면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진지하게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내 커리어, 내 재산, 내 생명. 진실을 위해서 내가 그 다 배팅할 수 있어. 다 희생시킬 수 있어. 이게 진정한 그리스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본이에요. 이게 휴머니티라고요. 잠시 여기서 이런 휴머니티의 본질이 진실 존중에 있다라는 건 제 얘기입니다. 혹은 니체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나 인본주의자야. 나 휴머니즘 찾아. 나 신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인간이 자유스러워져야 되고 인간이 그냥 자기 알아서 이렇게 나가야지 뭐 신에 의존할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이 있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하는데 자유와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는데 특히 자유를 찬양하는데 너 진실 존중, 너 진실을 위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를 위해서 너의 이해관계, 너의 커리어 다 뛰어넘을 수 있냐? 심지어 너의 생명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냐? 야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자유 얘기하는데? 아, 인간이 자유롭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자라고. 오케이? 그런 싸구려 인본주의자는 이름이 뭐냐? 그게 짐승입니다. 니체가 이미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 아세요? 나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 있는 자유스러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의 가르침 혹은 도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 난 종교로부터 해방됐어. 나는 도덕으로부터 해방됐어. 니체가 불러서 너 그거 해방됐다고 주장하냐? 너 뭐로부터 해방된 거는 난 관심 없어. 너가 뭐로부터 자유스러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내가 뭐를 위해 자유스러워졌는지 말해봐.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자기 스스로 나 진정한 인본주의자야라고 한다면 나는 진실을 위해 진실 옹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때만이 인본주의가 성립해요. 그리고 그때 성립하는 인본주의는 신본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본은. 신본이 진정하다면 그래서 개인 내 신 앞에서는 단독자. 그게 진정한 신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본,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인간 중심이라면,
그때 인간 중심이 진실 존중이에요. 딱 그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럼 둘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이 둘 다 진실 존중도 그렇고 신본도 그렇고 이 둘 다 이게 지중해의 산물이거든요. 지중해가 만들어낸 위대한 주춧돌이죠. 이거를 상속한 게 미국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상속한 적장자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중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로 지중해를 끌고 올 수 있는 민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중국 지금 당 멀었고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존경스럽고 좋은 분들이지만 하나 참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애국주의 부국강병에 딱 틀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륜이 현대문명이니 개인 존엄성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가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생뚱맞게 느끼고 그런 말을 이렇게 좀 안 하려는 편이에요. 그런 컨셉을 그런 개념을 이게 끌고 지중해를 아시아로 끌고 온다 혹은 아시아를 지중해로 끌고 간다 뭐 어느 경우나 아무튼 아시아와 지중해를 융합할 수 있는 그 리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한국인이 그 앞장서지 않을까 홍콩 사람이 또 앞장설 거고 홍콩인과 한국인이 앞장서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홍콩 사람들 그렇잖아요 영국이 중국한테 홍콩을 반환함으로써 국가 소속은 중국이 됐는데 홍콩 사람의 관점에서는 홍콩의 사회 제도나 이런 게 다 중국화되면 자기들은 죽는 거거든 그거 되게 싫다는 거거든 그게 절박한 거예요 그 자유혁명이 그게 마치 똑같이 한국인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자유혁명 정신의 혁명 통합혁명을 안 해내면 해체에 반대되는 안 해내면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한 다음에 우리 사회 개판 나는 거예요. 뭐 자유통일 온다고 좋아하실 거 없어요. 문재인 망한다고. 왜 개판 나냐. 아 저기 탈북자분들 저한테 메일 주셔도 좋아. 항의 메일. 북한 2,500만 주민의 생존 키트 중에 생존 키트가 뭐냐. 매춘, 마약, 도둑질, 사기질, 잔머리 돌리기, 뒤통수 까기. 이런 게 생존 키트일 거라고요. 그 흉악한 영생교 밑에서 무슨 재주를 피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존엄한 개인으로서 부활되는 과정에 우리가 박수라도 치고 추임새라도 넣으려면 우리 머리가 제대로 박혀야 돼요. 우리가 현대문명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분업과 노동의 고급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소통의 개별 관점으로의 발전 이런 것들이 현대문명을 이제 해체의 위기로부터 다시 통합의 문명으로 통합을 위한 문명으로 원래는 해체를 향한 문명이에요. 현대문명이 공동체 해체하고 문중 해체하고 종교 해체하고 다 해체시켰잖아요. 대가족 해체하고 이게 현대문명의 이제 그 작동 방식이 해체를 향해서 작동하다가 이게 통합을 향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반 바퀴 돌았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러한 그 믿음 위에서 아 북녘 동포들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옆에서 박수라도 쳐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이 깨야 된다고요. 정신이 깬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한반도 8천만이 지중해를 아시아로 끌고 오는데 선봉을 서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근사한 좀 통 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저 장엄한 홍콩의 시위를 보면서 자유혁명의 물결이 이제 온 지구를 휩쓸게 되고 팽배해져 나가는 것을 한번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치를 관찰을 해보죠. 기운을 낼 것도 내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실천을 또 해야죠. 요번 목요일 날, 내일 모레 걸피 용산에서 진영 정치 철새 퇴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나경원 동작구에서 했고 이번에 용산에서 하고 아마 오프라인
미팅은 오프라인 집회는 이번 목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마 우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한 두어 달 실내에서 모이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시고요. 사실 시간 내셔서 오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 언론사 보도 태도, 그 다음에 나경원 저 여시제 가서 노는 꼴. 우리 사회는요, 상류층, 그 다음에 고급 지식층, 그 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법조,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각성하는 자유시민이 이런 견제구를 날카롭게 던져주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또 거꾸로 견제구를 열심히 잘 던질 수 있으면 이게 엄청난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